신줄이 내렸다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나한테 어떤 신줄이 들어왔는지 그걸 모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신줄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거를 특징으로 가지고 몇 가지를 갖고 신줄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줄은 뭐냐 하면 상좌, 일반 백성 중생이라 안 하고 상좌에 공부를 시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신줄입니다. 신이 뭔가를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집안들의 그 줄로 오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상좌는 말이죠. 위상이라 해가지고 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상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래 백성들이 아니고 위에 있는. 그러면 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한번 잡아보자. 대통령 위에죠. 그럼 지금 교수님들 위에요? 아래에요?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 모이는. 또 모든 중산층 위에 지금 아래 사람들을 두고 살 수 있는데 위에 사람들, 지식인들 전부 다 위에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그 저 무속인들 위에 사람이라고요. 왜? 백성들이 찾아와서 내한테 뭘 물어보러 오는 사람이잖아. 그럼 저 신임들, 무슨 목사들, 전부 다 위사람들 되고자 지금 공부를 하고 내 실력을 갖추는 거란 말이죠. 요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가 뭐 연예인, 재주가 있는 사람들, 사람이 찾아가게 되는 사람들, 이게 다 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신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지금 나는 저 뭐 귀신을 못 본다고 신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너는 글을 이렇게 잘 하면은 글문 도인 도사가 내리서 가지고 지금 글을 잘 아는 겁니다. 또 어떤 분야에 지금 내가 이렇게 도자기를 잘 이렇게 갖고 넘보다 특별한 이런 그 기운을 가지시면 그 신줄이 내리서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줘서 그 신으로만 다 하는 게 아니지만 내가 그 줄로 왔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면 그런 신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내 재주를 키워가고 남한테 돋보이게 돼가 있는 겁니다. 요 이제 일반 백성들하고 틀린 거죠. 뭐 자기 그렇게 이 사람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신기가 들어가지고 그리는 거 하고 네가 그냥 있는 힘으로 그리는 건 틀린 거예요. 이렇게 교수님들이 그 막 칠판에서 내가 많이 배워서 그런 사람하고 신기가 들어가지고 이걸 잘 이게 설명을 하고 지치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이게 틀린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신줄이에요. 근데 이렇게 저 이제 그 막 깽가리 뚜디는 것도 신줄이고 이렇게 신줄은 5만 방법으로 다 내리선다 이 말이죠. 근데 내한테 어떤 재주가 들어와 가지고 무엇을 하자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 그러면 만일에 내가 지식인인데 보통 그걸 많이 그렇죠. 대학교 저거 뭐 교수짓 하다가 지금 신 받아 가지고 뭘 체리놓은 사람. 이 사람들은 내가 다른 거는 배웠는데 신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안 하다 보니까 이 무속신이 내한테 들어온 거죠. 지금 우리 집안에 있던 우리 할머니가 그런 걸 했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글을 갖다가 글문이 내려서 갖고 하고 있다가 이게 더 세다 보니까 차고 들은 거죠. 이걸 다스릴 줄 모르는 거죠. 다스릴 줄 알았다면 이 무속줄을 신줄을 받아 왜 못 다스린 게 어디서 표현하느냐면 내가 이 기운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상하니까 누구한테 가느냐면 무속인한테 가서 물어요. 무속인보다 약한 거라 지금 이게 그 방향의 그 줄이 무속인보다 논리도 약하고 내가 그 공부를 안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무속인이 요래야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막 되는 줄 아나 그거 막 공부 저 네가 막 교수고 뭐시고 다 빠그러지고 안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 네가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하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림굿을 받아갖고 지금 법당을 채워놓고 공부를 하는 거죠. 만일에 여기서 내가 조금만 이렇게 멘토가 있어갖고 잘 알았더라면 이런 게 딱 내려오면
지금 큰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남 앞에 이렇게 해갖고 어? 그 저, 이게 그 뭐야 이 강대지설 하면서 나를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네가 바르게 내린 신이냐? 공부를 더 해와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요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뿌리면 꼼짝도 못 하고 가요. 그럼 무속인이 요렇게 이렇게 알려준다. 그러면 내가 교수보다 더 지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신이 왔냐? 딱 물은 게 아니거든요. 도인도사가 내리섰다 하면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광대짓을 하라고 하는 신들이 지금 들어와갖고 내한테 이렇게 하자 말이냐? 꼼짝없이 빌고 가봅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큰 실력 받아가지고 동참하러 와야지. 이렇게 하고 보내버리면 깔짝거리지도 못해. 내가 강하다는 거죠. 내가 약하면 끌려가야 돼. 강하면 네가 제도 돼요. 여기 신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인이 지금은 도인을 만드는 세상이지 미련한 아주 무식한 지금 이 중생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식인들이 이제 그런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대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분야에 너무 모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말 듣고 가야 되는 꼴이 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분야에 일도 잘 안 되는 것은 네 실력이 모지래면서 그걸 자꾸 고집을 하니까 지금 어려운 것이고, 어렵다 보니까 저쪽 신들이 너 이렇게 줄 신들이 도우려고 온 것이고, 그렇게 오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걸로 딸리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가 약한 거야. 이게 공부가 안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이지. 이제 크게 싸잡으세요. 근본을 잡는 데서는 위에 거를 잡아갖고 밑에 거는 저절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